경액노개운 무규 소양이면 즉 근본 고의 지염무하여. 이거 참이 구절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에 있어서 나무를 기르는 바가 있다면 즉 나무를 잘 기르게 되면 근본 고의 그 뿌리가 견고해지면서 지엽이 무성하고 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해서 동양지재에 성하고 동양지재라는 건다 아시죠? 이 대들보 양자고 동자는 대들보를 떠받치고 있는 그 받침 나무라고 그래요. 이제 동양의 제목이 완성되고 수유 소양이면 물을 잘 기른다면 천원장이 유파장하야 관계질이 박하고 이 물을 잘 기른다는 건 뭡니까? 물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하는 뭐 그런 차원을 볼 수도 있고요. 수원장이 물의 근원이 장, 장자는 여기서 이제 굳셀장, 뭐 클장 그런데 사실은 그 수원이 튼튼해서 유파장하야 흐를 유자고 이게 파는 이제 갈래 이런 뜻이니까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유파가 길게까지 퍼져서 관계질이 박하고 관계라는 건 이게 그 물을 대서 쓰는 거지요.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뭐다 쓰는 겁니다. 식수로 이렇게 관계의 이득이 팍 넓어지고. 요두 구절은 사실은 그냥 곁다리로 붙인 말이고 실제 하고 싶은 말은 그 뒷말이지요. 인유 소양이면 사람들에 있어서 사람도 기르는 바가 있게 되면 직이 대이 식견명하야. 뜻과 기운이 커지면서 식견이 밝아졌어. 우리 식견이 뭐 좁다. 그런 말 쓰지요? 식견. 충의지사 출이니 그 속에서 직위가 커지면서 식견이 밝아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충성하는 신하와 의리 있는 신하, 그런 선비들이, 충성하는 선비와 의리 있는 선비들이 배출이 되니 갑을 양제야. 이럴 때는 앞에 어찌 기자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가불양제 이렇게 어찌 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강조하는 경행노개운 모교소양이면 근본고의 지염무하야 동양지재 성하고 수유소양이면 천원장이 유파장하야 관계지리 박하고 인유소양이면 즉, 직이 대이 식견명하야 충의지사 추리니 가불양제야.